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까만고니 채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당첨자 20명에게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영상은 5월 24일 날 이벤트를 시작해서 6월 4일 날 이벤트가 끝났죠. 그리고 오늘 6월 7일 당첨자 발표 영상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추첨을 해야겠죠. 자, 당첨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총 16명 분들께서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수강 할인권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모해주신 16명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자, 까만고니 블렌더 강의는 여기 패스트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연을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분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자, 빠르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분께서는 학생이신 것 같아요. 이런 블렌더 해시태그를 보고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강하는 대로 꼭 블렌더를 시작해서 멋진 모델링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께서는 채널 구독하는 방법을 손수 적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폰트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재질과 효과모음 같은 걸 주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예, 제 까만고니 채널에는 아직 폰트 영상이 없었죠. 예, 기회가 되면은 꼭 폰트에 관련된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께서는 까만고니 채널을 구독하고 나서 3D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강의와 함께 평생 소장으로 가질 수 있다니, 네, 이런 이벤트 꼭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강의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분께서는 네, 까만고니 채널로 덕분에 쉽게 이해하셨다고 하셨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분께서는 자동차 추격신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영상 만드시면은 제 댓글에다가 꼭 영상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요거 보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께서도 블렌더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께서는 3D 모델링에 관심이 있어서 무료 프로그램인 블렌더를 통해 연습을 하는데 까만고니 채널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둘씩 무언가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저도 메이킹 영상 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분께서는 최근에 3D에 관심을 가지시고 블렌더를 시작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도 독학으로 블렌더를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은 독학으로 원하는 물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분께서는 조금 장문으로 작성을 해주셨네요. 회사에서 3D를 만져볼까 하다가 블렌더를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까만고니 채널을 만났고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네요. 까만고니님 영상은 최대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불끈하게 하네요. 자, 회사에서 저도 블렌더를 쓰고 있는데요. 요게 참 좋은 게 무료 프로그램이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기업용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허락받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라서 시작을 하셨다가 맞아요. 제 채널 중에서 냉장고 제작이랑 테이블 제작은 정말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왕초보를 위한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3D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 강의를 찾는데 감성 무드 등 영상을 보셨네요. 그래서 흥미가 붙으셨고 목소리도 나긋나긋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께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구독 완료 댓글 써주셨고 참여합니다 써주셨고 왠지 이분은 이과가 아니실까 싶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까만고니님 덕분에 블렌더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따라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는 블렌더로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제 영상이 블렌더에 동기부여를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남으셨네요.
3D 모델링을 아예 할 줄 몰랐었는데 급하게 사용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다가 까만고니 채널을 발견하셨고 급하게 배워서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뒤늦은 감사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여기저기 잘 써주시면은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3D 애니메이션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매주 튜토리얼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드등 영상을 보셨네요. 이 무드등 영상이 좀 길어서 걱정했었는데 요렇게 튜토리얼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고요. 학교 소모임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으로 정식 동아리가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꼭 정식 동아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 소모임에서 제 튜토리얼 영상을 사용해 주신다니 저야말로 정말 영광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분께서는 블렌더를 처음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과 사용법을 알려주셔서 저도 독학으로 블렌더를 더 잘 쓰고 싶기에 이 블렌더를 독학으로 배우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독학으로 블렌더를 배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까만고니 채널과 함께 하시면은 조금 더 독학을 쉽게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연과 그리고 이 사연엔 없지만 이 댓글에 작성해 주신 많은 응원 댓글을 받고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만명 이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독학으로 블렌더 공부하실 때 제 영상이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